봄바람이 심수를 부립니다. 오늘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한랜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강한 돌풍이 불어들 때이겠고요. 또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는 강원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90km 이상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 때가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 지역에 비구름이 지날 텐데요. 살짝 내리는 정도겠고요. 서울에도 빗방울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지역 더욱 확대됐고요. 특히 오늘 바람이 불씨로 옮길 수 있는 만큼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7.1도, 광주가 10.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은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